6. 아들 셋을 둔 엄마입니다. 와. 진짜 세 아들 모두 사춘기를 맞이했는데요. 그중 둘째인 중2 아들이 여친이 있습니다. 벌써 1년째 열애 중이다 보니 주위에서 자꾸만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피임 기구를 선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정말 선물해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중학교 몇 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이야. 네, 김창호 선생님이 딱 정해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남의 피임 기구까지 제가. 사연자분 어디 계시죠? 아,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성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애들이 일단 빠르니까. 일단 여자랑 사귄 게 1년이나 되다 보니 그럴 기회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데이트를 가든 뭐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안전하게 뭐 막지는 않겠죠. 막는다고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유튜브인가요? 아. 그러면 이제 주위의 조언대로 쿨하게 피임 기구를 사주시는 거는 왜? 그것도 당연히 생각해 봤는데 없을 때는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사줘서 그게 기회가 될까 봐. 그렇지. 해라. 더 북돋는 것 같아서. 나는 애는 사실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거 되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좀 직접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서본 적은 없으세요? 아,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보통 아빠라고 하면은 너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해 좀 아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조언을 듣고 싶은데 마땅히 들을 분도 없고. 그렇죠. 여기 아니고서 어디서 또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어머니 아버지가 더 먼저 좀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건 이제 두 분이 그 좀 일찍 어떤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들 아이들의 인생도 있고 여자가 피임을 준비하는 것보다 해야 될 거면 남자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첫째 아들이 고1이잖아요. 사실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데 고1 아드님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 아이가 큰애는 연애를 단기로만 한 달로. 근데 기간이 뭐가 중요해 지금. 아니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뭔가를 하면 뭐 뽀뽀를 했다 뭐 키스를 했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한 달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솔직히 해줬고 그렇다면 그게 이제 뭔 일은 아니겠구나. 키스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이게 우리 지금 이게 지금 뭐 프로그램이 이거. 그러면 약간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거서 한번 해볼게요. 1년째 열애 중인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이 피임 기구 콘돔을 선물을 해줘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래도 꽤. 자 그럼 내리시고 아니야 아직은 시기상조야 안돼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반반이네요. 비슷하다. 되게 비슷하네요. 선생님. 예? 아들 성교육 때문에 놀라셨어. 아니 전국의 모든 사춘기 아들의 엄마 아빠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십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진행을 해주신대요. 말씀대로 대로 행하신대요. 제가 예수님인가요?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너무 그 오락실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엄청 한 것 같아요. 그 뇌 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했어요. 네?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거 누르는 거 아시죠? 네, 스틱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가락가락가락가락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 몰래 했는데 김미자가 엄마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엄마 이게 개회 모임 할 때 갔는데 제가 저녁에 이걸 막 하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이게 근데 우리 엄마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김미자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날 토끼장 옆에 있는 짝대기로 엄청 쳐맞았거든요. 근데 쳐맞아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잡았냐면 그때 저희 형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형은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생. 형이 몸이 엄청 좋았어요. 군인이고. 그러더니 휴가 딱 나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요즘 오락실 다닌다며. 이걸 엄청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김미자 씨. 그러더니 아 그때 그 공포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 나 이거 맞아 죽겠는데 형한테. 형이 되게 이제 막 그 남성미 뿜뿜한 사람이 있잖아요. 과묵하다가 그냥 한 번에 빡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딱 그런 거예요. 형이랑 오락실 갈래?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위치도 기억나요. 형이랑 그 버스 정류장 옛날엔 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오락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형이 저한테 이제 500원을 딱 바꿔주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가지고 이제 500원짜리 바꿔서 이제 주는데 오락을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재미가 없어. 희한하게 그날부로 제가 오락실에서 느끼던 아주 그 나쁜 의미의 재미가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형이 이것을 광장으로 끌어내 버린 거예요. 성을 광장으로 끌어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그 꾸리꾸리한 거에 대한 성은 좀 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해지는 데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부모님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 아빠가 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와라, 성에 대해서 얘기하자. 아. 첫째, 얘기해봐, 성에 대해서. 새끼 아주 잘하는구나. 이게 어려워.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냐면 중간에 이런 다리.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나오면 아이들하고 같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근데 피임 기구를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 똑바로 쳐 얘기해 봐봐. 거짓말하면 진짜 너 진짜. 자, 아이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빠 나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제 성에 대한 것의 그 울타리라는 거죠. 피임 도구가 그건 최종이에요. 부모하고의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 때로는 내가 뭐 실수를 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나 요즘에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아이들과 청소년의 피임법이라는 거죠. 콘돔을 주고 무슨 약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무슨 그런 네, 방치에 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저 개인적 이건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빠는 그래도 네가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에게 그 결정권이 갔으면 한다. 근데 네가 그 전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그건 아빠 이해해. 네가 이제 몸이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관계라는 게 그거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닌 게 있다. 제가 화목난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화목난로 정말 따뜻해요. 근데 화목난로는 이게 안전하게 지켜지려면 너무 뻔하지만 그 되게 좋은 프레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시기에 최소한의 그것을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에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아빠하고 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빠나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아들이니까. 응? 이 쌍놈 새끼야. 엄마는 열려있고 원한다면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어. 말해줬으면 좋겠어. 줄게. 아니 아버님 돼야 되지 않아요? 네? 아버님도 아버님 돼야 되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 잘하자. 아, 네. 엄마한테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한 따님이 구조 요청을 보내셨거든요. 27 드라마 주인공을 TV로 보았을 땐 어엿하고 늠름한 어른이었는데 지금 27살이 돼버린 나는 아직 아기다. 문제는 아직 아기인 나를 위험한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 엄마가. 서른이 되면 독립하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다. 서른이 곧 되지만 난 아직 아가인데 엄마는 이런 귀염뽀짝한 나를 내보낼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를 말려줄 김채홍님 살려주세요. 아니 27세 귀염뽀짝한 아기를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가씨? 아 여기 여기, 여기 계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 아기. 언니 언니 제가 사연에 무슨 생각으로 아기를 세 번이나 넣었는지 진짜 정말 미쳤다고 봐야죠. 진짜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그 독립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제 엄마는 딱 30살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27살이 된 시점에서 서른은 좀 이른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일단 혼자 나가서 살기 싫은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원체 위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제가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저는 좁은 집 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수 나 원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일단 약간 마법처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사라락! 설거지 내놓으면 사라락! 다 되어 있고 아니 어머님 왜 독립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저 이제 친구들 여행 가고 연애하고 할 때 그런 전혀 없이 이제까지 쭉 아이 둘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서른이 되면
나가야 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아직 젊은데 좀 계속 왜 뒷바라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애들이 생활비가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겠나 봐요. 일단 저는 너무 보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그리고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딸이 이렇게 전 솔직히 사랑스럽게 잘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빳단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건 확실해. 그렇죠. 사랑스러운 네, 건 확실한데 네. 사랑에 빳다가 좀 필요하지 않냐. 제가 어머니가 저를 모유 수유할 때 엄마가 폐렴에 걸리셔서 약을 드셨대요. 그래서 저의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그때 안타까워서 저를 더 끼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막둥이 저 새끼는 국민학교 갔는데도 엄마 젖만 지고 잔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누나들 저 연병 할련들이 저 연병 할련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막 싸고 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아이가 자기의 발로 자기의 폐로 자기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따님에 대한 아빠나 남동생이나 엄마의 어떤 전폭적 그 사랑이 그 시기를 조금 늦춘 거 아닌가. 의도치 않게. 일찍 결혼하니까 저희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랑 아빠랑 12살 차이씩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늦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상한 스타일이라서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뻐하고 감싸다 보니까 얘가 좀 너무 무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집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엄마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내가 하지 못했던 20대를 즐겨야 되는데 제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사는 동안 또 이렇게 남자도 만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려줄 요양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보낼 거예요. 오늘 엄마의 진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말을 오늘 따님은 들은 것 같고 사실은 나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엄마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남자친구 만들게요.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진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 사랑하는데 너의 삶을 가.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